그 안에 사진 한번 봐봐라. 이게 뭐예요? 현주 옆에 이 남자, 부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남자였다. 2005년. 그럼 언니랑 이 남자가 만난 지가? 현주랑 만나는 도중에 집안 좋은 아가씨랑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다. 그한테 다 잊어삐라고 단디 일렀는데 계속 만나왔던 긴지 전에 그 의사선생 봤을 때 낯 익다 싶더만은 현주가 갖고 있던 잡지책에서 봐서 생각이 났던 기라. 그 의사선생 남편 맞제? 언니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을 어떻게? 현주 그 마음이 어떻겠노? 가진 거 없어가 남자까지 뺏기고 평생에 한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. 그런 마음으로 그 집 얼라한테 못된 짓이라도 한 거면 어디 꽁꽁 숨어서 안 나올만 하지 않겠나? 내도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기 싫은데. 우리 언니는 그럴 리 없다. 뭔가 착오가 있는 걸 거다.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나 혼자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은 아니었나 보네요. 그렇게 오랜 시간 상처받은 마음이었다면 정말 언니가 이 모든 일을 작정한 걸 수도 있겠네. 여기 남아서 뭘 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. 이 정도 했으면 됐다.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라. 잠잠해지면 현주도 나오지 않겠나?